안녕하세요. 상은모입니다. 고구마 줄기 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요. 고구마 줄기를 사서 이게 잘 안 까지면 좀 이렇게 베란다나 주방에서 이렇게 조금 하루 정도 펴 놓으시면 이게 골거든요. 칼끝으로요 이렇게 살짝 잡고 당기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물기가 금방 빠지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멸치 액젓이거든요. 소주잔 한 잔, 5스푼, 50ml입니다. 뿌려 넣을게요. 뿌려놓고 양념 준비하겠습니다. 김치를 담기 전에 항상 고춧가루를 불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고춧가루 듬뿍 한 6스푼을요. 종이컵으로는 한 컵 될 것 같아요. 밀가루 풀을 쓰셔도 되고요. 혹시 멸치 육수 내놓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한 반컵만 넣겠습니다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요. 듬뿍. 마늘 다진 거? 저는 2스푼 넣을게요. 버무려 넣고요. 저는 양파가 좀 큰 겁니다. 한 300g 정도 되는 큰 양파고요. 하나만 채소. 대파 한 뿌리 넣겠습니다. 배추처럼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간을 한번 보시고요. 부족하면 소금 간을 더 하시면 돼요. 싱거울 것 같은데요. 소금이나 저는 참치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마지막 간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. 제가 보기엔 여기 조금 싱거울 것 같거든요. 지금 입에 딱 맞다는 거는 좀 있으면 익으면서 싱거워진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금 약간만 더 넣을게요. 자, 다 됐습니다. 고구마 줄기가요, 굉장히 좀 아삭아삭거립니다. 그래서 맛있거든요. 한번 지금 고구마 줄기가 많이 나올 철이니까 한 번만 해봐 드세요. 고구마 줄기 김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